네, 갑상선암 전이암 8번까지 주고요. 간호간병 최대 20만원. 타산은 지금 31만원 나온다니까. DB손해보험은 이건 너무 적어요. 자, 자녀보험 토닥토닥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9월달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9월달부터는 몇 세까지? 15세로 축소가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어린이보험은 15세까지 축소시켜라. 그래서 8월달에 절판이 될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지금 세 만기죠.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지만 일단은 9월달부터는 20년 갱신밖에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복잡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대한민국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암, 뭐 심장질환,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이나 남성이는 가장 암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조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별 암 발생률은 폐암, 위암, 전립선, 남성은,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이 업계 1, 2위죠. 네. 그래서 남성, 대한민국 사람 1위가 폐암이에요. 담배를 많이 파서. 그래서 폐암이 무서운 이유는 비교적 낮은 생존율이에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요. 주로 말기에 많이 걸려요. 뼈저니가 흔한 편이죠. 그래서 합병증도 유발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폐암 외에도 전이가 흔한 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부분들이 전이성이 가장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기가 되거나 전이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치료, 이럴 때 필요한 암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될 때도 보장하는 암 진단비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진단비면 진단비, 치료비면 진단비, 암 보장 명가, 롯데 88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짝반짝 변님, 15살요? 대박, 맞아요. 20살도 아니고 왜 15살? 뭐, 금융감독원에서 시킨 대로 해야죠. 보험회사가 뭐힘 있겠어요?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답게 가입을 해야 되니까 15세까지. 그래서 15세까지만 다음 달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번 달 35세까지는 어린이보험 가입자분들은 무조건 어린이보험으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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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폐암 사기도 싸울만 하다. 자, 치료비만 넉넉히 준비한다면. 네. 인어구준이 진짜 15세는 너무 심하네요.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폐암 환자, 네, 생존율이 점점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높아가고 있지만 치료제는 표적 유전자 발견. 그래, 발견. 그래서 10명 중 최대 4명은 뼈 전이를 일으키는 폐암이에요. 그래서 폐암으로 인한 뼈 전이. 그래서 롯데는 1억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어구준이 고지사항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데, 아, 진짜. 아유, 그쵸. 억울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폐암 전이. 그래서 뼈로 전이하기 때문에 최대 1억 2천 주는 롯데 88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암의 원인, 유사암, 요런 걸로 해서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암으로 인한 후유증, 암 후유장애도 요런 식으로 후유증이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도 3%부터 100%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치료 인해서 간병이 필요할 때도 간호간병 최대 30만원까지, 180만 도로, 최대 5,400만원, 일주일만 해도 2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루 요양병원 제외도 16만원, 간호간병 서비스는 20만원까지, DB는 31만원까지. 8월 한시적으로요,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에 상해가 조정이 됐고요. 상해로는 최대 40만원, 질병으로는 최대 30만원까지, 간병인 특약 가입 시 무연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롯데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요, 병원 구분 없이 동일, 뭐든지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 종합병원이든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명금정리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손해보험 후유장애는 보장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후유장애 좀 보장받기, 그나마 상해는 괜찮아요. 근데 질병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5일만 입원해도 100만원, 최대 3,600만원까지.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무연계, 롯데는 없어요. 타산은 연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 2만원, 요양병원 제외가 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20만원까지. 그래서 보험료도 네,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9월달부터는. 그래서 이번 달에 35세 전 가입자분들은
무조건 롯데든 농협이든 DB든 하나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어린이 보험 장점이 뭐죠? 납입 면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 자녀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좋은 이유. 동일 보장 후 저렴하게. 3대 중증 질환. 더 넓은 납입 면제. 더 큰 가입 금액으로. 그래서 내 고객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보기. 이런 식으로 좀 어린이 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말고 최대 8번까지 받는 안보장. 또또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명근전님, 보호망님, 제 손자가 ADHD인데요. 네. 안보험 가입이 돼요. ADHD들은 안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월과 10월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안보험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위에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네. 2년 면책기가 없이 재진 다음, 최대 8번까지. 전이암도 최대 8번. 유사암도 전이암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 롯데 운전자 보험 8월에 개정이 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이 되고요. 벌금 담보도 2천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는 이번 달에는 큰 뭐 이슈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롯데 넘어갈게요.